혹시나 합병이 나온다면요, 요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들은 영어권을 구하는데 하나만 대차 차익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는 안할 거고, 아무래도 세무사 시험이니까 고급회계 내는 게 약간 부담스럽으니까, 제 생각에는 30점으로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네 가지 주제 나오면 한 15점 나온다면 요런 형식으로 나올 거다.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자, X1년 1월 1일 갑은 을과 사업 결합을 하였고, 취득자는 갑이라고 돼 있고요. 취득일 현재 을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에 독립적인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재무 상태표에 유동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자산, 부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인데, 우리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자산 부채를 다 샀다고 가정하는 거죠.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을 찢어버리면서 같은 회사가 돼서 자산과 부채를 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측정 원칙은 공정가치를 끌고 오기 때문에 옆에 공정가치가 적혀 있는 것만 우리가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물음 1번을 보시면 사업 결합과 관련해서 갑은 상기 을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에 고려되지 않은 아래의 추가 항목들을 발견하였다. 문제 잘 읽으셔야 되죠. 국어 실력이 약간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를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 다섯 가지 공정가치가 있는 것을 분개하고 요것을 하나씩 넣어서 사실은 이전 대가 구해서 영어권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개만 틀리면 영어권이 틀리니까 빵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채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출제됩니다. 요즘에는. 올해 회계사 시험도 요렇게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가 항목들 중 인식 가능 항목을 사업 결합 반영한 후에 을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답안 양식을 줬습니다. 추가 항목들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법인세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아니, 사업 결합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고려한 사업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상당히 고급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법인세 고려하지 말라. 그리고 아래의 영향에서 과목은 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부채 영향 없음을 구분하여 해당 금액 감소 시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을에 취득일 현재 진행 중인 고객관계 개선 프로젝트는 10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관계가 있는데 1000원이라는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식별 가능성. 뭘 충족하는 거예요? 식별 가능성은 두 개인데. 분리 가능성 기준. 매각이 되니까 공정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무형자산 1000원 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식 원칙이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 원칙 통과. 그리고 을의 취득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못 써야 돼요. 일단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니까 인식 원칙 통과, 무형자산 쓰는 거고.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식별 가능성이 필요해요. 분리 가능성 기준이 필요하죠. 기업과 분리해서 매각, 임대, 라이센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공정가치. 그럼 매각이 되니까 공정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1000원이고 이렇게 1000원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을의 세무상 결손금 15,000원에 대해서 갑은 법인세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법인세 자산은 사실 법인세 비용은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안 한다 그랬죠? 아니, 원래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B가 내야 돼요. 그리고 의무가 종결돼요. 자산성도 없고 부채성도 없는데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원칙의 예외에 만들어 놨죠. 우리 인식 원칙의 예외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발부채, 종복보, 종업원급여, 법인세 비용, 보상자산. 그렇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별로 써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유형, 무형, 기타 자산, 유동자산 등등의 나누어서 처리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은 될 수가 없죠. 우리 비유동 항목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타 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결정해야 돼요.
네, 금액은 이제 1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15,000원 쓰는 거예요? 아니면 공정가치 쓰는 거예요? 둘다 아닙니다. 이거 측정원칙의 예의죠. 일두번 하지 말자. KIFRS. 예, 네, 그러면 거기다가 세율 곱해주면 되죠? 이연법인 세자단은 소멸되는 시기에 세율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3,000원 쓰시면 되죠. 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을이 리스 이용자예요. 여러분들, 을을 뭐라고 하죠? 비취득자입니다. 비취득자가 리스 이용자예요. 그래서 리스 계약에서 리스 조건이 시장 조건에서 비하여 불리한 금액은 1,000원이라고 돼 있죠? 요게 개정됐어요. 리스 이용자면 일단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 잡고 그 금액을 사용권 자산 잡은 다음에 만약에 시장 조건보다 불리하면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없어요. 뭘 리스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옛날 기준서기 때문에 뭘 리스했는지가 안 나왔는데 유형자산 리스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1,000원 갖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을이 리스 이용자인 똑같아요. 리스 계약에서 리스 조건이 시장 조건에 비해서 유리한 금액은 3,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권 자산에 가산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3,000원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 기출 문제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복원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책들도 다 이렇게 복원을 했다고요.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유동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이 아니라 사용권 자산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사용권 자산이라고 사실은 쓰는 거예요. 우리 사용권 자산은 별도로 분리하도록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가 개정되기 전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 우발 부채 신뢰성 있는 공정 가치는 4,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우발 부채는 여러분들 부채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식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우발 부채는 서로 협상을 할때 잡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공정가치. 그래서 그 공정가치 좋네요. 그래서 4,000원만큼. 근데 이게 부채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갖다 쓸 때는 부채로 갖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채.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잘 봐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니면 협상 중인지. 계약을 체결했으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 중인 잠재적 계약의 가치는 4,000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잠재적 계약은 인식 원칙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아, 이거 답을 영향 없음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향 없음.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사업결합 결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9,000원이다. 자, 제가 설명할 때 이거 어저께 설명 안 했어요. 예상되는 손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예상되는 손실이니까 이거 부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지금 손실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미래의 예상 손실이에요. 미래의 예상 손실. 부채의 정의가 뭐죠?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부채. 과거 사건이 아니죠. 그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 없음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재취득한 기술 라이센스의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랬죠? 다시 취득한 권리. 요 다시 취득한 권리도 이제 무형자산을 잡아야 되는데 요 무형자산 잡으실 때다 잡는 거예요.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로 잡는 거예요.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로 잡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다시 취득한 권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재취득한 권리였는데요. 또 용어를 다시 취득한 권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무형자산 잡아야 되니까 무형자산 잡으시고요. 첫 해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총 내용 연수에 기초한 공정가치와 잔여 계약 기간 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가 동시에 주어져 있었어요. 네, 지금 문제는 그냥 이게 5,000원이라고 주어져 있고 요게 15,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어도 우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해서 측정해야 되죠.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판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의해서 팔 테니까. 그래서 그 금액 구해보시면 5,000원입니다. 제가 이거 풀어주려고 어저께 4시간 동안 사업결합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한 10개 나왔다.
그러면 7개 이상 맞을 수 있죠, 이제? 예, 네, 그래서 그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됐죠? 예, 네, 생각보단 할만하죠? 예, 네, 이 문제 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시 위에 거에다가 이거 반영해서 영어권 구하여라. 하나만 틀리면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낼까요? 이거 고려하지 말고 다시 풀어라.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교수님들이.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X1년 1월 1일에 을의 취득일연제 공정가치는 물음일의 추가 정보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가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까 있던 재무상태표에 이게 다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일에서 배웠던 8가지 정보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전 대가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를 측정하시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유동자산 35,000원. 그리고 유형자산 56,000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공정가치 갖다 쓰시면 되죠. 무형자산 23,000원. 그리고 기타 자산 25,000원. 자, 그러면 자산의 총계가 나올 거고, 요 자산의 총계를 구해 보시면 139,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채는 하나밖에 없죠. 부채 43,000원으로 그냥 부채 43,000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순자산 공정가치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잘라 가지고 139,000원에서 43,000원 빼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1단계 항상 순자산 공정가치 구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시면 금액 나올 거고, 그 금액 구해 보시면 96,000원까지. 요거 구한 거죠? 그럼 영어권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이전 대가 구해야 돼요. 뭐가 더 큰지 모르겠네. 이쪽이 더 커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예, 보통 영어권을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영과 매수차익이기 때문에 예, 이쪽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매수차익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전 대가가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X1년 1월 1일 사업결합에서 갑은 을의 지분 100%에 대한 취득 대가로 갑 주식 100주를 액면총액 2만 원, 공정가치 4만 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래서 이전 대가 처음에는 주식 줬어요. 여러분들 측정 원칙에서 우리 이전 대가를 측정할 때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공정가치. 여러분들 질문. 우리 측정 원칙에서 예외 딱 하나만 있는데 뭐만 예외예요? 역시 처음 배우니까 힘들죠. 주식 기준 보상만 예외라 그랬죠? 주식 기준 보상은 이때 만약에 공정가치로 잡아놓으면 12월 30일 날 다시 KIFRS 측정해야 되니까 KIFRS로 측정한 금액으로 측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계사 시험에도 그거는 안 나왔어요. 이쪽에 예외들은 다 나왔는데 이전 대가의 예외는 그냥 공정가치만 나옵니다. 이게 4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유상증자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본금과 주발처 합쳐서 4만 원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분개를 하신다면. 그래서 여기 2만 원이라고 액면 금액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거 주발처 2만 원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 못하는 건 자본 못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갑은 조건부 대가로 X1년 12월 31일 시장 점유율이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갑의 10주를 발행하여 교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주식을 발행하기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부 대가. 그럼 조건부 대가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맞죠? 주식 주기로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조건부 대가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공정가치가 원칙이죠. 그래서 문제에 공정가치가 주어질 거예요. 그 시점에 계산을 해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취득일 전부터 진행해온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3만 원에 지급하기로 또 약정한 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했더니 만 원과 2만 원이라고 돼 있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공정가치를 그 시점에 준 금액을 준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대가는 이제 만 원이 되는 거고 또 현금 3만 원 주기로 한게 있죠. 그래서 3만 원 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공정가치를 측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가 2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2만 원, 만 원, 2만 원. 그럼 7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전 대가가 3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정가치고 이것도 공정가치인데 합쳐보면 이전 대가가 7만 원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하고 이전 대가 비교해봤더니 순자산 공정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거 염가 매수 차익을 갖다 쓰고
원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발생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IMF 아니면 회사가 되게 힘들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계열사 결의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다시 잘못했다. 그래서 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다시 재측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전 대가도 다시 재측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남으면 연가 매수 차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뺀 거니까 연가 매수 차익이 26,000원이죠. 이렇게 공개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어본 게 갑의 사업 결합에서 인식할 자본과 영업권 연가 매수 차익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가 매수 차익은 26,000원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근데 사업 결합에서 인식한 자본을 물어봤거든요.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 결합에서 인식한 자본이면 회계 처리했을 때 자본에만 제가 표시하라 그랬죠. 맞잖아요. 이거 자산이에요. 표시 안 해도 되죠. 부채라서 표시 안 해도 되죠. 자본은 요거죠. 자본 대변이니까 플러스 주발초 자본이죠. 대변이니까 플러스 조건부 대가 자본만 있죠. 플러스 그래서 3개 더하면 5만원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제가 자본에서 계속 이런 한 문제 때문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도 이익인 경험을 통해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가 매수 차익도 꼭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익인 경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에다가 26,000원 더해서 76,000원 증가 이렇게 갖다 써야 돼요. 됐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년 1월 1일 을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물음 1의 추가 정보를 반영한 후에 금액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고 X1년 1월 1일 사업결합에서 을의 지분 100%에 대한 취득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 다시 풀라는 거예요. 이거 지우라는 거예요. 이전 대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얼마로 바뀌었다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냥 현금만 10만원 줬대요. 땡큐. 그럼 문제 다시 푸는 거죠. 그러면 취득일에 영업권이 4,000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을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뢰 부채의 공정가치는 충당부채의 잠정금액 2,000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측정할 때 제가 말했죠. 변호사들이 이 날짜까지 취득일까지 금액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충당부채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충당부채의 금액 2,000원이 대충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이 됐다. 그렇죠? 그럼 이 영업권이 무슨 금액으로 떠 있는 거예요? 잠정금액. 그러면 이 영업권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측정기간. 어저께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영업권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 언제부터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래서 1년 이내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X1년 1월 1일이었잖아요. 취득일이. 그럼 변호사가 이제 자료를 줍니다. 예. 언제 줬냐? X1년 9월 30일. 아직 1년 안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단기 손익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업권 수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업권을 맞는 금액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당부채의 잠정금액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됐다고 돼 있죠. 그럼 사실 이거 얼마로 수정해야 되는? 1,000원 더 잡았어야 돼요.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영업권이 1,000원 증가되겠네요. 원래 분기한 거에서. 그래서 분기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여기다가. 네, 어떻게? 충당부채가 2,000원이 됐는데 3,000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000원이 되고 여기다가 뭐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영업권 1,000원. 됐죠? 어저께 배운 거예요. 어저께 문제 똑같잖아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X1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였어요. 자, 이 문제가 X2년 9월 30일 날 받았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류 수정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못 써야 됩니까? 충당부채 쓰는 건 맞아요. 여기다가 못 써야 돼요. 그냥 비용이죠, 뭘. 단기 반영해야죠. 영업권 수정 못하니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만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류 수정이었어요. 근데 X2년에 발견했어요. 그래도 영업권 수정해야 되죠. 그거는. 그건 이 재무제표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오류 수정은 소급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요거 넘었을 때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오류 수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됐죠? 네.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회계 처리 끝. 됐죠? 그 다음에 물음 4번입니다. 자, 물음 3에서 갑은 사업결합 시 인식하였던 충당부채의 잠정금액 2,000원을 X2년 3월 31일 아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오류 수정인지 오류 수정이 아닌지를 확인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잠정 금액이 관련된 조정을 회계 처리 다시 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거꾸로네요. 1,000원이죠? 이거 충당부채 1,000원을 2,000원을 잡아놨는데 잠정 금액이 1,000원으로 줄었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써야 되죠. 그래서 충당부채 1,000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줄거 아니에요. 이게 줄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영업권이 이번엔 1,000원 줄겠죠? 어차피 대차 차익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영업권 1,000원 쓰시면 됩니다.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 질문.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충당부채는 그 시점에 최선에 추정하는 거니까 1,000원은 맞아요. 반대편에 못 쓰면 돼요. 비용 환입.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회계 처리 물어봤나요? 맞죠? 네.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이제 요거 끝낼 거예요. 사업결함. 네, 질문이 X1년 1월 1일 영업권 물어봤다. 답 얼마 써야 돼요? 4,000원. 질문이 X1년 9월 30일에 영업권 물어봐요. 그럼 답이 달라지죠? 원래 4,000원 잡았던 거에다가 2분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답 얼마? 5,000원. 됐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X2년 3월 31일 영업권. 그러면 4,000원에다가 이게 오류 수정이라고 한다면 영업권 1,000원 없어지죠? 네, 마이너스 1,000원. 그래서 꼭 분기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됐죠? 예. 네.